어디서 살지 이미 행사범에서 선고 또는 확인이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해야 되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늘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이 1905년 갱술 국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정류 국치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의 권력이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박근혜가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엄청난 증거로 그것도 중앙선관위 공문으로 그리고 법원 결정으로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4년 4개월 동안 한 번 심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재판을 각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두변론주의와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그대로 뭉개버리는 대법원, 대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뜻에서 오늘은 정류국치라는 그런 말을 내셨습니다. 이 나라는 주인이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다시피 이 대선 선거 무효소송 사건과 탄핵 사건이 연결되었습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 무효소송과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선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은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을 먼저 속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 있냐 없냐 여부를 따져서 자격이 있다 하면은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덮어놓고 탄핵이란 장난을 쳐서 지금 이 시국을 소용돌이 시국을 만들어놨다는 것을 제가 확인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부분은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선거소송을 해왔고 지금 헌법기관 정부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미 대법원 재판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사건 2013-18에 소송수로 이미 제출해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대법원 특별 2부 주신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성 대법관 3명이 각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우선 구직법 절차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실은 2002년도부터 선거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장기간 법률적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재판은 저희가 2016년 12월 26일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의 유연 규칙이 뭐냐 하면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입니다. 거기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규칙 5조에 의해서 전산 조직에 관한 개표는 거기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해서 법률을 위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 1994년 5월 18일 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 규칙이 공직선거법 규칙 5조를 위반한 규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사용한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사용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때 그 법을 위반해서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수많은 선거소송을 불법 재판해 왔습니다. 심지어 작년 저희가 2016년 12월 16일 날 이 규칙이 위헌 규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재판부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선거소송은 대법원장의 재판장으로 있는 대법관 전원 합의체 13명이 재판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법적 근거는 법원조직법 7조 1항 3호에 의해서 위헌 규칙 등은
대법원 저 대법관 전 합의체 재판하여 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걸 위반해서 오늘도 제가 그 신청에 했을 불구하고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와서 재판을 주재해야 되는데 오늘 그 절차를 무시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무효이고 오늘 재판 수도 절차도 보면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선거소송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선거소송은 다른 선거소송에 우선해서 먼저 재판 진행해야 한다. 그 법정에 의하더라도 선거소송을 제일 먼저 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불법 재판을 반복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부정선거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에서 선거관리 절차에서 규칙이나 명령이나 법을 위반할 때는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대법원 판례에서 판례를 위반해서 계속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마땅히 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사실 이실 신고해야 되는데 이실 신고해야 되는데 뒤에 숨어서 일체 답변하지고 숨어서 부하들을 시켜서 하급 선거관리를 통해서 계속 불법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이미 오늘 각각 판결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2012년 5월 10일에 제기했습니다. 비례대표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작년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송을 각각 판결했습니다. 때문에 즉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재판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각각 판결했습니다. 즉 2015년 5월 30일 날 5월 30일입니까? 그때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2020년 7월 27일 날 상변이 경과가 돼서 각각 했습니다. 재판 한 번도 하지 않냐고. 이런 불법을 하는 것이 양성대 대부분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무려 7건이나 무려 5천만 원을 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조건 다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반했느냐.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무조건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부정을 했든 안 했든 이런 불법을 하는 것이 대법관들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한영수 대표께서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 작년 12월 29일 날 위원 심판 청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먼저 재판해야 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헌법 탄핵 심판은 그 절차를 중지하고 우선적으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먼저 해달라는 취지의 위원 심판 청구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전부 다 각하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에서 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결정의 재판을 했다는 걸 뭘 이야기하느냐.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때부터 핵심이 된 것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 위원 심판 진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부 다 전자개표기를 기계 장치라고 전혀 상식이 벗어나 전자개표는 전산조직입니다. 이거를 기계 장치라고 거짓 판결을 해서 그때부터 판결이 왔고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2003-26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걸 위헌한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선거소송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저희가 이번 작년 12월 26일날 공직선거관리위치 99조 3항이 위헌규칙 심판을 함으로 해서
완벽하게 절차상 모든 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건에서 마땅히 국민 앞에서 내용을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해명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오늘 각하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재심 소장을 곧 제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부직급 절차에 의한 불법 재판이고 사기 재판이고 국민을 속이는 재판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보십시오. 국회의원도 전부 가짜입니다. 왜? 적법 절차에 의해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문서 했을 때 대구에서 각각 판결했고요. 20대 국회의원도 전부 각각 판결했고요. 지금 18대 대통령도 각각을 판결했습니다. 그것이 왜 위험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99조 3항이 위헌 규칙으로서 그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전자개표의 투표지 불기를 사용해서 개표하게 된 이것은 선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20대 국회의원, 19대 대통령 선거 소송이 5월 9일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박근혜 임명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위 자격이 상대됩니다. 왜? 박근혜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아니었고 영의 대통령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면 황교안 총리 당연히 파면되는 그 날짜로 자격이 상대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2017년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 이 자체가 원천 무효입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대법관, 조희대, 박상호, 이기태, 권수일, 김재형 대법관 전부 다 원천 무효 자격 상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헌법기관, 다시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해왔고 입법부가 전부 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가짜 국회의원이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고 사법부가 불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을 위반해서 불법 결정을 했고 다 이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기관은 전부 가짜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서류상으로서 저희 카페 모두 국민과 함께 공개재판소를 다 올려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냐. 오늘 KBS에 이렇게 와서 취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앞에 부디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알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선 직전 지금 불과 보름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재판을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법률적으로 지금 대법원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합법적으로 가져가서 국민에 알려가지고 마치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로 지금 오해할까요? 잘못 인식시켜야 거짓말하고 있는 그것을 합법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질문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답변했는데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고 부정선거 증거는 산재처럼 사여 있습니다. 재판 한 것도 안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 예. 180일 이내에 소송 제기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180일 해야 되지 않는데 너무나 당연한 사건을 재판하게 되면 그때 난리 나죠. 그때는 뭐냐면 초기에 2013년 초기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선거무효 소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한 소송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하자마자 국민들이 엄청나게 의심했습니다. 아고라에 그 당시에 재검표하자고 그 우리 네티즌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5일 만에 23만 명이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밀듯이 그랬고 저희들 소송인단도 약 12,000명 이상 인단에 가입했습니다. 그 상태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재판했다면 난리가 뒤집어지겠죠. 그걸 피하고 소위 말하는 국민의 예민한 그 예복을 막기 위해서 물가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소송이 181개 하듯이
헌법재판소 모든 사건은 182개 재판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신속에 재판하는데 대부분은 이것이 마치 분식 규정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어느 정도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계속 재판하다가 한 1년, 2년 가까이 끌어서 2004년 5월 30일 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재판하다가 변론재판, 심리재판, 증거재판 이런 모든 것이 부득이한 사정에서 충분히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훈수기정을 하면서 한 번도 재판하지 않고 재판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또 국회의원도 4년이 지나서 7월 27일 날 이제 실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실익이 왜 없습니까? 재판에서 하게 되면 판결에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선거무효 소송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밝혀지면 그동안 집행한 모든 국가 예산 저희들은 이 사건에서 신정 사건 에서 국가가 박근혜가 집행한 약 2천조에 달하는 1,500조 2천조에 달하는 그 조들 전부 다 한수 결정하고 재판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끊어진 재판과 국민이 받아들여서 국민의 명예혁명으로 이 나라가 축복받는 춤추는 무도하여서 명예로운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하신 거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양승규 대법원장, 김용덕 대법원장, 대법관, 저 김능환 대법관, 이목 대법관한테 언제든지 국민 대통령을 하자 숙이지 않았습니다. 침묵합니다. 전에는 선관위원회 하급직원, 일개 사무직원 이런 직원을 내세워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면 변명만 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하는 불법을 아는 저희들 전문가를 무시하고 계속 수개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참관하라. 또 이번에 뭡니까? 더 플레이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 끝나면 조건부 하에서 수개해주겠다. 이게 전부 사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뭔지. 말 속에 들어 핵심.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의 위반과 그에 대해 집행하는 검찰과 대법관, 대법원장 이 법관들이 불법하는데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네들은 가짜를 주고 불법하고 대한민국 힘없는 사람들은 불법에도 잡아놓고 벌금 때리고 배상 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는 뭡니까? 헌법 11조입니다. 법률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이 현재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국민들 앞에 판결하고 선고하고 해서 집행하고 국민들은 모르니까 따라갑니다. 이제는 국민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헌법1조이자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나온다. 이것을 국민이 행사할 때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저희는 강국이 부탁합니다. 이 사실들이 국민 전부 알려주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아까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재판을 빨리 끝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판을 5월 9일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을 하면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인용이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중앙선관위 위원장부터 구식은 위원회 전다 부장판사 이상이 법관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70명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사법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미 선거무효 소송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쭈르륵 올라가면 2002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 되면 그에 관련된 법관들은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야 하고 사법 대란이 일어나서 사법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정류 국진하는 것입니다. 정류 국진. 그리고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는데 사실은 언론이 우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외면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 언론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갔습니다. 데스크에 갔더니 상부에서 직접 전화가 내려와서 인터뷰를 못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언론사에서 그래도
MBC, KBS, 연합뉴스에서 오셔가지고 진전을 하시는데 이 진실을 여러분들이 만약 묻으면은 똑같이 이 법관들과 같이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인 사적인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도 거의 반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을 다 보시고 이 사건은 모든 건 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해서 전 국민이 단결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촛불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 네, 기자 잠깐만요. 지금 어디 기자? 아 잠깐만. 지금 저 제가 확실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2013년 9월 10일 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100회를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 100회는 지금까지 형사 피고 사건에서 재판에 의해서 확인됐듯이 하나도 허위 사실이 없습니다. 완벽한 부정선거가 증명된 백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 9월 11일부로 백서가 나옴으로 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의혹이다 의혹이다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책에서 모든 게 증명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명예훼손했다. 절대 명예훼손은 없습니다. 형사 피고 사건 2013년 수3027 사건에 의해서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이성식 검사가 저희들을 불법으로 구속하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그 공소가 공소기각 사유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원천적으로 대부분에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재판하지 않을 때 발생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을 황교안 법무장관 당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거의 사실 없습니다. 지네들은 최순실, 박근혜 측의 어떤 사정 압력에 의해서 하나의 부역자로서 참여해서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엉터리로 판매금지 시켰을 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가려져야 되시고 될 것이고 국민들이 부정선거 백서 판매 불기했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네. 저는 CAB 국회방송 인터넷방송 회장입니다. 정호선입니다. 아 예, 정호선. 말씀 좀 드리면 15대 전 국회의원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제 도둑맞은 주권이라는 책을 잘 읽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더 플랜도 영화도 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돼가지고 김대중 총재님이 유종찬 중앙정부 같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 예. 가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좀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 제가 뭘 따졌냐면은 각 시군구에서 개표를 해서 시도에서 집계를 하잖아요. 그때 시군구에서 팩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 집계실에는 당의 찬반이 못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관위원장한테 그 시도 집계소에 당의 참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저도 재판을 보고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은 전자 개표기 사용에 대한 걸 각하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시발 대전 선거를 갖다 판에 선거로 판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 판단이 다 판단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중앙 선관위에서. 네. 선거 부정을 할 수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 부정했지. 얼마나 부정했지. 오늘 그게 다 같이 각하된 거예요. 아, 다 저 네. 제가 그러면 따로 방금 이야기한 따로 저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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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좀 전부 각하시켜버립니다. 다 들어있고요. 그 정산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그 우시군 선관위 개편장에서 시도 선관위로 팩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앙 선관위로 PC로 워드 작업해서 보고를 합니다. PC로 보고 받은 그 중앙 선관위 서버에서는 실시간으로 MBC, SBS, KBS로 보냅니다. 자, 보내는데 사건이 제가 알고 그거 핵심이 핵심 말씀드려요. 지금 그 국민들은 투표하고 개표도 하는데 따로 실제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 따로 예. 돌려가지고 자. 방송이 되면은 예. 모르잖아요. 예예. 예. 자, 거기 그것을 우리가 심할 때 되겠어요. 마케팅에서 지금 자 보십시오. 그럼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아, 그게 못 막죠. 그게 부정이라는 거죠.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 돌릴 수도. 아, 예. 그렇죠. 그게 지금 다 저희들 흥선 심할 때에서 들어왔습니다. 선거소송, 피고소송 사례에서 그래서 그 자, 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관리 책임자가 박혁진 서의관인데 지금 영전돼가지고 국장이 됐습니다. 예. 그 사람은 피고사건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여보 당신 정의로 나왔는데 공직선거법을 아느냐?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해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종우 사무총장이 이명박 등등의 뒤에 압력에서 배후의 세력에 의해서 특채시켰습니다. 서울시 전산 특채된 박경진 서의관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을 모르는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나 그 당시 김영환 등등 이런 분들이 임명해서 선거했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전산 소집이 뭐냐면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 소집의 개표에 의하면 개표 사무를 할 때 개표 절차와 방법 전문위원회의 위촉 전산운용 프로그램의 검증 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의 규칙에 의해서 정하게 한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정하지 않다. 하나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예, 예, 예. 또 이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다면은 예, 예. 국민은 A 후보가 당선됐다고 좋아했는데 프로그램에서 B를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아, 당연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았습니까? 아, 막았죠. 그거는 막으려면은 지금 그 후보자들이 그래. 나서가지고 전산 개표기를 사용하지 마라. 투표소에서 수개해라. 아니 전산 개표기랑 상관없어요. 전산 개표가 상관없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전산 조직을 사용. 제가 전문가래 전문가. 아 그거 안 돼. 그럼 그 언제나 소프트 프로그램 돌릴 수 있다 이거죠. 전산 조직을 사용 안 하면은 그런 방송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도 저기 그 컴퓨터 서버를 저기 그 계약했지 않습니까? 아 저희들은 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자 개표기 등 전산망 서버 사용 중지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 중단 결정 신청을 재판부에 이미 제출했고 그 내용 증명을 양대 대여권자 각 정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또 바른정당 누굽니까 유성민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의 처음에 내용 다 보냈습니다. 국정원장이 보냈고 검찰총장도 내용 보냈습니다. 중지하라.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자체가 부정성이에요. 오늘 가단지가 과거고 과거죠. 앞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막냐 이거. 그걸 막아야 해야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못 막죠. 한국당 위원장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막느냐. 그럼 막는 방법이 일체 전산 조직을 활용을 안 해야 됩니다. 안 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면 한 시간만 끝납니다. 그렇죠. 수개표가 한 시간만 끝나면 해당 시도선관위로 주면 시도선관위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가면 뭐 느리게 잡아도 한 시간 반 만에 당선이 확정됩니다. 예. 그런 방식을 해야 되지. 옛날식으로 개표 방송을 실시간 방송한다는 사면은 18대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조작 서버를 가지고 조작 개표 조작 자료를 가지고 먼저 방송을 내버렸습니다. 내보고 나서 어떤 일이 뭐냐. 방송사마다 그 방송사 확정수하고 선관위 확정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개표가 안 했는데 예,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통보는. 이제 그래서 이제 다루고 나서 그런 1분간 데이터를 우리 회원들이 한 2만 개의 데이터를 전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중앙선관위가 개표 조작 방송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걸 예, 예. 그래서 이 재판을 빨리 해라. 재판을 열 수가 없었지. 열면은 부정성과 가능하니까. 이렇게 법법을 위반하고. 18대 대통령 선거는 말씀이죠. 개표하는 순간부터 방송국에 그 발표하는 까지 아무도 그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전산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고 이번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은 못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잠깐. 해야 될 일은 소송이 중요한 거예요. 시군구에서
그 자리에서 개표해서 발표하고 그걸 운동하잖아. 아니, 그건 그냥 운동이 안 되고요. 법사, 생각 법사 안 되고. 저도 소송민 선배인데요. 자, 우리 선생님.